반갑게도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환경 파괴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노력은 각 지자체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. 이곳은 전기 차량 충전소여서 일반 차량은 이동의 지시니 이곳은 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소인데요. 이곳 솔라스테이션은 바로 이 자리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 넣어놓았다가 바로 전기차에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보다 태양광 에너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. 친환경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태양광 전기 충전소를 설치했다고 합니다. 이곳 솔라 스테이션에 이제 진입하게 되면 이 차량 번호를 인식하게 되고요. 또 이 하부에는 차량 자동 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 관제센터에서 이 차량이 진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차종별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. 태양광으로 얻어진 전기 에너지를 저장 장치에 보관했다가 전기차에 충전하게 되는데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친환경은 당연히 같이 가야 한다고 합니다. 미세먼지 대응처럼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도 친환경적이어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2월부터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어서 태양광 에너지와 전기차 보급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합니다.